크리스마스 미스를 만들려고 엄마 꽃집에 왔습니다. 오늘 산 거는 이게 고속터미널에서 산 거고 여기 영수증도 있거든요. 영수증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사서 쓰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. 이렇게 다 사서 24,100원 나왔고요. 네, 오늘 선생님이시고요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미스를 어떻게 만들 건지 디자인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, 네. 중앙에다 이렇게 만들 건지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 건지 디자인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. 전 다 했는데요. 생각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? 이 사슴을 여기 가에 왼쪽 왼쪽쯤에다가 놓고 이 사슴을 통해서 쫙 이 풀이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네. 사서 쓰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. 사이사이에를 아 그냥 아예 꽂아 넣는 꽂고 그 글루건으로 하고 저 와이어로 묶어도 되고 그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잘 고정이 돼가지고 워낙 가시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이건 이렇게 꽂아도 될 것 같고 꽂고 나머지도 다 꽂아. 그런 다음에 끝에 마지막에 글루건으로 살짝 해줘도 되지. 이걸 좀 잘라서 다음에 써도 될까요? 여기 끝 쪽을 좀 잘라서 뽑으면 됩니다. 아 뽑히는군요. 다 꽂혀있기 때문에. 아 꽂혀있는 거구나. 굳이 자를 필요 없다고 하네요. 이런 거 하나씩 자르지 마시고 하나씩 뽑으세요. 벌써 좀 느낌 나는 거 같지 않나요? 이거 그냥 막 꽂으면 될까요 선생님? 근데 디자인은 자기 마음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에 수정하시면 됩니다. 뭔가 빈약해 보이지 이렇게. 당연히 빈약하지 지금은. 패치가 이렇게 쓰면 되나?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. 좀 클래스하고 되게 있는 것 같죠? 리스 자체가 근데 어떻게 해도 그럴싸하게 되는 것 같아. 딱! 아이. 자 이런 식으로 덤성덤성 한 다음에 네 덤성덤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사이사이에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. 조그만 것들을 이런 애들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꽂아주고 내가 대충 잡아줄게. 이래요. 이렇게 잡아줬으니까 여기다 해봐. 디자인은 다 잡아주셨고요. 제가 이제 꽂아봐야 됩니다. 제가 펜치를 쓸 때 되게 불안해. 이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해도 엄마 도와주긴 했지만 옆에서 엄마 다 손질해주고 했긴 했지만 나중에 셀프로 하게 된다면 고속터미널에 이게 재료가 진짜 다 정돈이 돼 있어요.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미스 만드는 걸로 한번 추억을 남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추억이라기에는 일이 많네요. 사서 쓰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. 다 벗겨졌어. 아, 꼬송인가 봐. 꼬송인지 속질까. 야무지질 않아? 프로라이트 일이 잘못된다고? 네. 감아요. 근데 이미 가버렸어. 이미 들어갔어. 지금 뒤집어서 넣었잖아. 아이디어는 다 풀어져가지고 손 다쳐. 전 지금 손이 무적이어가지고 프로라이트 입은 이게 쭉쭉 늘어나야. 그럼 이것도 다시 해야 돼? 찌찌기가 나와. 끈적끈. 바덴밥에 숟가락 얹기. 너무
너무 길면 잘라서 넣어요. 이렇게 하면 잘려지는 거 아니야? 또 요령이 있어. 그런 다음에 잘리는 게 아니야. 이거를 딱 이렇게 잡아. 잡고 잘렸네. 이렇게 딱 놓고 눌러줘. 아, 요령이야. 예쁘게 신어지구나. 와이어에다가 넣고 거기 사이로 쏙 집어넣는다. 이게 보이는 와이어. 이게 와이어. 여기 와이어. 여기 사이에다 꽂아 넣으라는 뜻. 사서 쓰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. 그리고 얘네들은 다 와이어가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다 돌릴 수가 있고 자유자재로 돼.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고정시킨다는 생각을 해. 지금 이거 튀어나왔어. 글루건 쓸까 이걸로? 이거는? 얘는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아예 꽂지도 않았었어. 구부리면 구부러져. 근데 생화 느낌이 난다 우연히. 오 괜찮은데? 생화 보여주자 이렇게. 이런 느낌. 글루건 한번 싸줘야지. 우와 생각보다 빨리 만들었어. 나 진짜 한 3-4시간 걸릴 줄 알았거든? 나 이거 만드는 거. 여기다가 조금 무거운 이렇게 띵띵띵 느낌 나. 일단은 중요한 점은 일단 다 꽂고 고정시키고 디자인은 나중에, 어차피 이게 철사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알아서 나중에 하면 된다. 다 붙였어? 글루건으로? 아, 다 붙이진 않았는데 다 하나씩 해야 하면 되나?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애들 그냥 하나씩?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항상 여기 지금 얘 붙였잖아? 그러면 얘네들 안 붙었잖아. 살짝 싸줘. 살짝씩만 싸줘. 이렇게. 얘도 그냥 거기 꽂은 겉쪽에다가? 살짝만. 손으로 만지지도 말어. 살짝만. 그 철사 그 들어간 부분에다 살짝. 보이지도 않아. 야, 힘을 다 썼구나.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하고 있었네. 다 쌌어? 아니, 싸고 있어. 그래서 여기는 다 쌌어. 잘 이렇게 이런 데 묶게 하면 안 되지. 그게 어려운데요. 네. 선생님, 사서 쓰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. 쏴줘. 원숭이들이 이 잡듯이.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이 잡는 거 아니야? 원숭이들 근데 더 힘들겠다. 털 더 많잖아. 얘네들도 다 얼굴이 있어. 얼굴 방향을 좀 봐가면서 쏴줬어야 되는데. 그냥 쏘셨는데? 저요? 네. 아닌데요. 얼굴 방향을 좀 생각해서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냥 막 하면 되는 줄 알았죠. 만약에 여기가 이제 벙벙하잖아. 여기 벙벙하잖아.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얘를 살짝 묶어줘. 다른 그걸로 해가지고. 왜냐면 지금 얘가 너무 확 넘어지잖아. 맞아 맞아. 그래서 살짝 갈색이 보이네. 살짝 묶어주는 거. 봐봐. 좀 나아졌어. 딱 이 여기서 이게 딱 피어나는 느낌이 딱 드시나요? 느낌이 나는지. 좀 나는 것 같아. 난 뒤에서 봤을 때. 이거는 정답이 없어.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거야. 엄마 맨날 만들기 선생님이었네. 이런 거 맨날 하는 거구나. 만들기 선생님 해도 되겠다. 엄청 많이 했어. 샤넬 같은 거. 엄청나게 많이 했었지.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딱 가운데인 거지. 여기 딱 가운데. 여기가 가운데 중심을 한다고? 여기가 가운데고 여기가 이렇게 붙여지고 하는 거지. 사슴을 붙여야지. 이렇게 붙일 거야?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가지? 근데 굳이 다 쓸 필요 없잖아. 자, 얘를 이렇게
정도? 눌러줘. 됐나? 완성. 글씨를 완성했습니다. 괜찮나요? 크리스마스 분위기 낭낭하게 나죠. 물론 거의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기여 정도 했습니다. 컨트리뷰.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본으로 마무리 해준다고 해요. 일단 한번 묻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. 풀어지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. 풀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두 번 꽉 묶으면 돼요. 네. 묶으신 다음에 리본 묶으시면 되고요. 위에다 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. 이 지금 고리 만든 거거든 엄마가. 이 정도면 될까요 길이는? 네, 풀어지지 않게 꽉 묶어달라고 하십니다. 리본을 달아보겠습니다. 네. 이걸 아까 빼놓은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얘를 이 사이에다 또 넣으면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야. 아, 아프겠다. 이렇게. 아,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또 리본 넣어주면 돼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리본 묶는 법은 뭐 다 아니까 신발끈 묶듯이 여기다 꽂아주고 이걸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. 이건 좀 길다 싶으면은 이거는 조절하세요. 끈은 얘를 내가 어느 정도 잘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? 네. 이 정도? 응. 이 정도? 응.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오, 느낌 있다. 완성! 다 만들었습니다. 괜찮나요? 잘 만든 것 같은데, 꽤. 잘 만들었죠?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. 이 말이 잘, 단단하게 붙었다. 네.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